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그 크게 히트했고 그렇죠. 뭐 최고의 어떤 정치 슬로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.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제가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2주일에 한 번씩 KBS에서 그 라디오에 연설이 있었습니다. 네. 제가 네. 대표 연설. 저는 좀 뭐 저 성격이 좀 그래서 연설문을 그 연설 비서관이 써줘도 다 제가 다시 고쳤습니다. 네. 어느 날 이제 연설문을 써줬는데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요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것만 살리고 이제 앞에 걸 다 이제 바꿨어요. 네.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셨군요. 네. 그런데 저는 그때는 사실 꼭 들어왔다기보다 그냥 저녁 있는 삶 좋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써서 읽었는데. 그 다음에 우리 딸이 네. 아빠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아주 좋아. 뭐 사람들이 또 좋다고 그래. 그러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뒤에도 더 쓰고 대선에 막 나갈 때 네. 저녁이 있는 삶을 캐치프레이즈로 내놨죠.